반지름의 길이가 이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각 A는 3분의 파이 표시되어 있고 삼각형 ABC가 있다. 자, 그럼 원의 중심을 찍으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이루트 7이래. 그 보조선을 아무 때나 하는 거세. 그의 길이가 이루트 7이고 점에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 위의 점 D에 대하여 사인 각 BCD, BCD 이렇게 해놓고 사인 C를 할게요. C는 7분의 2 루트 7이다까지. 아, 그러니까 BD 길이하고 그죠? BD 길이를 뭐 문자 좀 중복 안 되는 거 M, CD 길이 N. 그리고 요거는 M 더하기 N 값을 구하라는 말이죠. 자, 이거 딱 눈에 띄는 게 있죠? 사각형이 그죠? 사각형의 원에 내접하잖아요. 그럼 마주보는 각은 여기는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앞에서 그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3분의 2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분의 파이하고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BC의 길이죠. BC의 길이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뭐가 되죠? ER이 되잖아요. ER. 그 R이 2루트 7이잖아요. 아, 이런 걸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사인 3분의 파이 같은 경우에 이것이 뭐가 되죠? 요거는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러므로 BC는 4루트 7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어서 2루트 21이 됩니다. BC 길이가. BC 길이 구했습니다. 여기가 2루트 21이 되었어요. 이제 삼각형 BCD에서 이제 쳐다보게 되면은 지금 각이 지금 C가 주지 있고 그죠? 사인 C 주지니까 사인 C는 이 값이 주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인 C 값이 주지 있으니까 사인 C분의 M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지금 2루트 21을 구했잖아요, 뭐야? 3분의 2파이 이용하면 되겠죠? 사인 이거는 3분의 2파이 하고 그 다음에 2루트 21 하면 되죠. 삼각형 BCD에서 이것도 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걸 이용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M을 구할 수 있겠네. 사인 3분의 2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 하고 봤죠? 됐죠?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루트 7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정리를 하면은 2는 위로 곱해지니까 4 루트 7이 되죠. 그러므로 다이 밑으로 계산해보고 M은 4 루트 7 곱하기 7분의 2 루트 7이 되죠. 는 자, 이렇게 되고 8이 됩니다. 자, M을 또 구했네, 8. 자, 구했으면 이제 삼각형 또이 BCD에서 알수 있는 게 있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죠. 길이 두개 알고 뭐각 하나 알잖아요. 그죠? 3분의 2파이 아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됐죠. 8제곱 더하기 N제곱 이런 식으로 가면 됐죠. 즉, 요것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칙 씁니다. J법칙이 사라져서 코사인 법칙으로 쓰면 되겠죠? J법칙은 지금 이제 이야기 안 하죠. 이제 두 길이 구해졌고, 각 요거 3분의 2파이 주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겠죠?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 자, 이거 제곱은 2루트 21의 제곱은 8제곱, 그럼 64죠. 64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n 되고
그다음에 코사인 3분의 2 파이 하면 되겠죠. 21 곱하기 4. 그러면은 84는 64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n. 코사인 3분의 2 파이는 코사인 3, 파이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 이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되죠. 그럼 플러스 3분의 1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변으로 이항합시다. 우변으로 이항해야겠죠? 그럼 일단 n제곱 적고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마이너스 20 되고, 네, 플러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고 8n 되죠? 8n은 여기요. 좀 내림차 순으로 정리하면 n제곱 플러스 8n 마이너스 20은 0. 2하고 10.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죠. 그러면 n-2, n 플러스 10은 0. n은 2 또는 마이너스 10인데 n이 0보다 크잖아요. 그죠? n은 2다. 그죠? 그럼 n 2까지 구했어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 n 플러스 n이랬으니까 8 더하기 2는 10이 되죠. 2분이 됩니다.